수돗물은 24시간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런 말은 안 물어봤어요. 아, 당연하다 생각하고. 네. 내심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물어보면은 오히려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 바보 아니니? 니 아직도 그거 모르니?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좀 가만히 서라. 쪽팔린다, 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저희 때도. 네. 창피하다! 앉아라!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라! 누군가 좀 무슨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 아, 저 머저리 같은 게 물어보는 것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 머저리 같은 게. 네 눈으로 보고도 모르니? 근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그렇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쪽팔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격은 대부분 진짜 죽을 거비로 넘어서 살아나온 사람들 좀 성격이 조금 좀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네 다 그렇지는 않네 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선생님 전쟁이 진짜 아니됩니까? 한국은?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이게 하나오일에서 이렇게 불을 계속 오는 게 아닙니까? 뭐 우리한테 보여주자고 뭐 이렇게 궁금하겠죠. 네, 그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잘 먹이고 뭐 이렇게 불도 막 오고 TV도 막 24시간 뭐 이렇게 보고 막 하는데 우리가 정작에 바깥에 나가면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 생활하고 집은 어디 배정 받았어요? 김포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경이 아닌 내가 살집으로 들어갔어. 네, 살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집을 받았어요. 운도 좋아요. 또 운빨의 여인이네. 네.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받아야 될 집을 제가 받았어요. 몇 평짜리 받았어요? 17평인데 집이 좀 커요. 17평이면 크죠. 혼자 살기에는. 아니 근데 또 신도신 더 커요. 규적적으로도 커요. 아~ 네, 그게 낫고 그리고 그때 저희 집 구경을 갔을 때는 1인 가구는 9평 아니면 8, 9평짜리 집이 맞아요. 됐거든요. 안방이 없는 거. 근데 맞아요. 저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네, 네. 다 있어요. 좋았겠다. 네. 처음에 집을 받고 동날 놀랬어요. 진짜 내가 받은 집이야? 하고 소리게 놀랬어요. 그럼 집에 착 들어갔을 때 막 이것저것 막 보잖아요. 뭐부터 봤습니까? 본 건 없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나 그냥 썰렁했죠.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니까. 그렇지. 네. 가족 생각이 났구나. 네. 썰렁했어요. 썰렁했는데 그걸 아니까 나 내 동생이 밤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청소하고 막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서 이불 패고 소리 우리 자취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네. 수다 떨면서. 수다 떨면서 몇 년을 못 봤으니까. 그치. 네. 참, 정말 좋은 동생은 중국에서부터 만났던 네. 그 동생이 언니를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까지 오게끔 줄을 놔줬고 또 자기는 먼저 왔는데 언니는 나중에 온다고 먼저 또 이렇게 달려와서 네. 친구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참 좋은 동생이네요. 그렇게 마음씨 착한 동생이 지연이에요. 네. 우리 저희 유튜브에 나왔던 지연 씨.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착하죠. 네. 처음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네. 어디부터 제일 구경 다녔던 곳은 어디입니까? 제일 가보고 싶었던 게가 제주도. 아하. 아, 또 제주도까지? 네, 그 제주도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타고? 비행기 타고. 네. 보통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나오면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지하철 타기, 그 다음에 KTX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거든요. 그러면은 제주도를 네. 기차도 아니고, 비행기 차도 타고.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네. 멋있죠? 좋았죠? 네. 처음에 김포공항으로 쫙 들어갔죠. 네, 그 기분이가 엄청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그치. 네. 그때 그 기분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 내가 한국에 와서 내절로 인터넷으로 그 티켓 사서? 구매를 해서 예,
그 뭐지 김포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역사스럽더라고요. 역사스럽죠. 북한에서는 역 동네를 가도 이민반 승인받고 직장 간부 승인받고 다 승인받아서 여행증명서 떼서 옆 동네를 가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밤 자다가도 아 난 내일 제주도 가야지 하면 그냥 바로 갑니다. 네. 가고 싶으면 가니까. 네. 네. 참 이렇게 통행증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다 검사받고 통행증 내고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선들 누구들 보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주도 가서는 어땠습니까? 제주도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바다. 아주 그냥 물이 그냥 파랗고 진짜 오랜만에 봤죠. 푸른 바다를. 네. 멋있었어요. 제가 그쵸? 상상한 그거보다 더 멋있었어요. 경치는 어땠습니까? 경치도 아주 좋았고요. 그쵸. 네. 제주도 오게 되면은 조금 서울이라든가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육지와 다르게 또 다른 풍경이잖아요. 네. 마치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진짜 외국에 간 느낌.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또 다른 외국으로 온 느낌. 네. 첫째는 또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그치, 날아왔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참 지금도 또 하는 얘기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야 대한민국은 있잖아. 자다가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간다? 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타고 싶으면 타는 비행기, 타고 싶으면 타는 배, 뭐, 네. 또 무슨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요. 북한에서 욕입니다. 개나발 같은 소리. 딱 북한 말이에요. 네, 그치? 네. 그래도 역수위는 우리 한국이 더 셉니다. 나 좀 깜짝 놀랐어요. 욕이, 욕이 다양하게 왜 그렇게 많아요. 북한에서는 욕이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욕 안 나야. 이 새끼야. 이게 끝이에요. 네, 그렇죠. 끝이에요. 에이. 정말 심한 욕은 쌍놈이라는 욕을 하면 정말 심한 욕이에요. 쌍놈, 개자를 붙이면 또 심한 거고.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제주도도 놀러 가고 했는데 사회 나와서 뭐 마트 구경 가고 뭐 네. 지하철도 좀 타보고 네. 안 했어요? 했어요. 지하철 타고 처음 타봤죠? 그 처음 타봤죠. 아. 지하철을 처음 타봤죠. 한국 와서 지하철 처음 타봤어요. 타니까나 아 지하철이라면 또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게 핸드폰 소리가 왕왕왕 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지. 예 그렇더라고요. 아, 다 이어폰 끼고 다 조용하게 다 내려있고 앉아서 진짜 문화적으로 깨끗하고 문화적 사람, 충격이죠. 북한 사람들한테는. 네. 우리 대한민국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시스템이고 네.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 딱 검색을 하면 그 지하차도 그 다 나오죠. 네. 선, 뭐 메터선, 메터선 이렇게 연결해서 어디서 갈아타고 얼마나 선명하게 나와요. 네. 그렇지. 진짜 웬만해서는 초보자들도 탈 수 있게끔 이게 그 안내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파란 선 따라가고 빨간 선 네, 따라가고 네, 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더 선명해졌죠. 네, 그러니까. 더 찾기 쉬워졌어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게도 나온 것도 그렇지, 있나 봐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지하철 안내 방송도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정말 글로벌하게 방송을 하는데 북한 지하철은 이번 욕은 혁명의 수도 뭐 어쩌다쭈구 김일성이 다녀간 김일성이 다녀간 거랑 그 지하철역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승객들이랑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난 지하철 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평양 지하철은 네. 평양에 뭐 못 가봤으니까 나는. 그렇죠. 가본 사람 별로 없죠. 네. 북한 사람 치고 네.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보면서 좋았어요? 지하철은? 좋았어요. 그리고 빠르고. 아, 네. 빠르지. 쿠팡 타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지. 또. 시간이 딱딱딱딱 네. 제 시간이 들어와요. 딱 여기서 내려서 딱 가면 뭐 1, 2분 안에 다른 갈아타는 게가 딱 들어오고 거기 딱 도착하면 어느 방향? 어디로 나가는 방향? 딱 씌워져 있고. 예.
정말 헷갈리지 않게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출구로 나가면 어디로 왔다. 그렇지. 네, 보인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아무튼 뭐 뭔들 신기하지 않고 뭔들 정말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나와서는 일 같은 건 해본 건 있어요? 네. 저는 뭐 크게 배운 게 없고 하니까 처음에 나와서 그냥 식당에서 아, 일했어요. 그냥. 식당 일도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꾸 뭔가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러는 거지. 북한에서는 식당 일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식당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돈은 그때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에 그냥 여기까지 또 왔으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정착을 하면서 빨리 동생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아, 이 생각. 그냥 네, 그 생각.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돈 많이 벌어야지. 그냥 이 한 가지 생각. 동생을 찾고 싶어서. 네. 그러면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다 연락을 좀 해봤어요? 네. 브로커가 너네 아파트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 허망에서 사는 사람을 찾자면 엄청 많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집 주소에 정확히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가족이 살고 괜찮은데, 있으면 찾기 쉬운데 그 집 주소에 가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찾기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아, 힘들다, 꿀더라. 그래서 제가 저 이름을 대면 그게 어지는 세월이 어느 만큼 지나가서 사람이 싹 바뀌었는데 너를 누가 아냐고 이러더라고요. 동네 사람하고 물어봐도 모르고 하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래도 가족이 저쪽에서 그렇게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동생을 여러 번 연락하려고 했지만은 연락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참에 우리 동생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남동생 1989년 3월 9일생이고요. 이름은 김정남입니다. 저하고 헤어질 때는 수남장에서 그때 2004년 2월 중순쯤인 것 같아요. 몇 살 때 헤어졌어요, 동생이? 그때 동생이 15살이었어요. 저는 85년 9월 23일 김정옥입니다. 네. 어머니 이름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머니는 김순영. 60년 1월 21일생. 네. 아, 참 어딘가에서 만약에 그 동생 비슷한 이름이라든가 또 나이 또래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꼭 저희 유미카에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옥 씨가 오늘 저희 유미카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동생을 찾고 싶어서 얼마나 찾고 싶었으면 한 가닥의 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희 유미카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살고 살아있을 거예요. 어리잖아요. 네. 예전에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산가족 찾기, 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KBS에서 굉장히 오래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정말 많이 저도 울었거든요. 근데 그 비극을 아직도 그 아픔을 우리가 또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꼭 만난 날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정옥 씨는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일도 하고 하면서. 네. 그냥 남이 밑에서 식당 일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 또 헤어 좀 배우고 있고. 아, 헤어를 배우고 있어요? 네. 헤어하고 좀 네일아트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꾸준히 계속 배우는 게 좋아요. 네. 배워서 나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나이 제한 없이 어디든 학원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워두면은 언젠가는 꼭 써먹습니다. 네. 꼭 헤어진 동생을 찾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